좀 되게 뭔가 생각할 게 너무 많아. 머리가 아프거나 그냥 가슴이 답답해. 그럴 때 이제 혼자 술을 마시러 갈 때가 있는데, 요즘은 이게 그 소프트 펍이 다돼 있으니까 혼자서 들어가기가 되게 좀 껄끄럽지가 않은 데가 있어요. 막그 1인용 테이블, 뭐 그러니까 혼자서 뭐벽 보고 마시거나 그 혼자서 그냥 그 서비스 테이블 보고 뭐 그냥 서빙하는 직원하고 그냥 뭐 얘기하면서 마실 수도 있고 그런 자리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뭐 그런 집들 있잖아요. 뭐뭐 비어, 뭐뭐 비어. 그런 집들 가면, 네, 저는 가끔 들어가요. 들어가서 그 잔을 시켜요. 잔을 시켜서 안주든 같이 주문할 때가 있고 주문 안할 때가 있어요. 뭐 보통 뭐 기본 안주로 뭐 고구마 튀김이나 뭐 건빵이나 뭐 이런 걸 주는 데가 있어요. 기본 안주가 조금 착실하게 돼 있는 곳은 저는 굳이 안주를 따로 주문하지 않고 음료 그 술만 딱 주문을 해요. 그 맥주잔만. 그래서 맥주잔 딱 후루룩 마셔요. 그리고 예전에는 한 잔만 마시고 끝났는데 이게 술은 마시면 는다고. 요즘 가서는요, 여기요 아니면 배를 눌러요. 그리고 같은 걸로 한잔 더요. 그러니까 딱그 맥주로만 두 잔을 마셔도 만 원은 안 넘잖아요, 안주를 시키지 않으면. 그래서 그러고 이제 계산을 해요. 제가 혼자 마실 때는 그래서 만 원을 넘지 않거든요. 뭐 제가 돈을 많이 쓸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. 그래서 이제 마셔요. 마시는데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 맥주의 종류가 있어요. 항상 저는 그래서 보통 그걸로만 마시는데요. 좀 그래서 그 이런 호프집, 허펍 그런데 브랜드도 좀 가려요. 저는 좀 가려서 가는데, 그래서 좀 이게 뭐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써서 못 마시는 게 말고 그냥 입에서 되게 잘 들어갈 수 있는 거, 저는 그거를 마셔요. 그거를 마시는데 뭐 그냥 그래요, 저는. 하지만 혼자서 술을 마실수록 뭐 그렇다고 뭐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술을 마시는 건 아니고요. 근데 마시긴 마셔요. 좀 진짜 막 외로울 때 마시긴 마시는데, 그걸 마신다고 해서 막 그렇다고 울고 싶어서 마신다고 울진 않잖아요. 뭔가 하고 싶은 기분을 그렇게 해소하는 그런 거는 딱히 성과 없어요. 그러니까 뭐 혼자서 술 마시는 거 자체가 나쁘진 않는데 그냥 많이 외로울 거예요. 가슴도 많이 아프고. 저는 뭐 오늘은 점심 미팅이 잡혀 있어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서.